안녕하세요, 영상사랑입니다. 오늘은 봄을 날리는 쌉싸름하면서 달큰한 냉이나물을 맛깔나게 무쳐보겠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냉이, 된장, 고추장, 마늘, 참깨, 참기름, 소금이나 간장 조금 있으면 됩니다. 냉이는 잔뿌리에 붙은 이물질과 떡잎을 제거하며 깨끗하게 다듬어 줍니다. 깨끗하게 다듬은 냉이는 물에 서너 번 살랑살랑 씻어줍니다. 팔팔 끓는 물에 소금 한 티스푼을 넣고 녹여줍니다. 끓는 소금물에 냉이를 넣어줍니다. 냉이를 아래 위로 섞어가면서 약 3분 정도 새파랗게 데쳐줍니다. 찬물에 넣어서 두어 번 살랑살랑 씻어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 먹기 좋게 적당하게 칼로 썰어줍니다. 뭉쳐진 냉이를 탈탈 털어줍니다. 된장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마늘 한 스푼을 넣고 저물저물 맛있게 무쳐줍니다.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이나 간장으로 조금 더 넣어줍니다. 간이 잘 되었으면 참기름 한 스푼, 참깨 한 스푼을 넣고 마무리하고 예쁜 접시에 담아냅니다. 냉이는 다양한 효능이 많은데요. 오장을 보호하고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봄나물입니다. 여러분들도 냉이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